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이나 받은 의사가 있습니다. 낙마 사고로 왼쪽 시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.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청년 의사 서현주 씨를 윤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. 인천의 한 검진센터. 내시경 검사를 위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서현주 씨가 바삐 움직입니다. 그녀는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. 의사로 또 30대 청년으로 누구보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서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낙마 사고로 당시 일하던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안전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얼굴뼈가 골절되고 한쪽 시력까지 잃어 부서진 얼굴을 복원하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습니다. 의사에서 환자 그리고 장애인이 된 겁니다. 내가 가지게 된 환자와 의사와 그리고 장애인이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환자로서 나는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럼 나는 또 반대로 내가 다시 의사로 복귀를 한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다행히 지금 그녀가 담당하는 내시경 검사는 한쪽 눈으로 충분합니다. 2차원 화면을 볼 때는 세밀한 거리감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사고 뒤 물리적인 시야는 좁아졌고 한쪽 눈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체력에도 자주 한계를 느낍니다. 대신 마음의 시야는 넓어졌고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도 발견했습니다.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저는 장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나 싶을 정도로 아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이 저에게 벌어진 시련을 좀 빨리 받아들이려고 장애 등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고 싶은 것,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이 모든 과정과 생각이 See You Again이라는 한 권의 책에 담겼습니다. 의사의 진료 차트이자 환자의 병동일기 같은 기록은 스스로의 치유 과정이면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작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입니다. 기록들을 다시 다 한 번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. 상처를 많이 받더라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책이 또 그럴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. CPBC 윤하정입니다.